예,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했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앞으로의 계획, 인생 계획 있으십니까? 사업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인생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군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베트남의 이제 스포츠 토토라는 이제 이런 문화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RFT가 아마 올 연말 정도 안에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되면 시범 서비스나마 제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 콘텐츠 산업을 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한국 문화가 알게 모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한국 문화를 많이 그 사람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걸좀 많이 보급을 하고 싶은데, 특히 베트남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좀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이제 베트남 정부에다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큰 병원 같은 것도 저희가 건설을 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뭔가 큰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 정부나 저희 나라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오신 관료들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한국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젊을 때 그나마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치킨 토킹, 오리 프라이드 튀김이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외 진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우선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해야 해외에 나가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공하려면 정말 치킨에, 그 많은 치킨이 앞서 있는 곳을 뚫는다는 건큰 방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자신 있게 뚫어낸다면 해외 시장 뚫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방송 문화 같은 것도 잘 이용을 해서 활용하다 보면 전 세계인들한테 쉽게 전달이 될수 있고, 또는 이제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우리 치킨 더 킹에 대해서 홍보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선 크게는 우선 이제 저희가 광고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맛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오리고기를 후라이드로 먹는다는 거, 이게 획기적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아까 뭐 탕수육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제가 쉽게는 우선 우리 휴게소, 전국에 있는 202개 휴게소에 옛날 핫도그, 소세지, 핫바, 소떡소떡 이걸 오떡오떡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 고기를 가지고 저희가 만두를 개발했습니다. 만두를 개발해 보니 돼지고기나 이런 닭고기하고는 또 달라요. 오리 고기는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불포화 지방성이 있다 보니 고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인들에게 체력 증강을 위해서 군납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준비까지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만약이라는 질문은 원래 없지만, 만약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최전방 부대, 백골 부대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군 생활하는 분들하고는 생활이 다릅니다. 철학도 다르고요. 저는 DMZ 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공, 방첩, 정말 공산당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서 아마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다른 삶을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보면, 뭐, 앞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는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취업은, 솔직히 취업이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물론. 어려운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해외 시장 쪽을 저는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데 베트남 같은데 제가 보면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가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반도체 쪽 또 2차 전지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면 훨씬 보람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리에 대한 포부를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치킨 더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우선 치킨 더킹은 글자 그대로 치킨과 오리를 같이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켜가지고 치킨이 맛있으면 치킨을 드실 거고 오리가 맛있으면 오리를 드실 건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치킨은 좀 식으면 좀 약간의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오리는 식어도 자체의 기름이 있어서 고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한국 사람의 입맛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개발한 이 보이차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차가 첫째는 항암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불면증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보이차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치킨 더킹과 함께 가면 콜라를 먹지 아니하고 보이주와 레몬 보이 스파클링 이런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를 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먹어보게 되면 입소문과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은 금방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홍보가 된다 보면 첫째도 건강, 둘째도 맛,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 식음료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 거꾸로 우리가 보이차를 수입했지만은 다시 역수출해서 또 수출에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닭고기처럼 튀김 요리를 할 수 없다. 바로 오리 요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치킨 대한민국을 넘어 오리 대한민국의 타이틀을 거머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JS 물산의 엄정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